안녕하세요. 12월 크리스마스 음악회로 다시 찾아뵙게 된 첼리스트 김나영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남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022년을 보내시면서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이 음악회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네 곡의 캐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첼로의 음색으로 듣는 캐롤은 어떠할지 기대해 주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에는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느껴지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로 짧게 시작하여 바로 이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18년 성 니콜라우스 성당의 요셉 모어 신부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던 중 성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내려 새하얗게 변한 주변과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성탄을 맞이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위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가사를 작사하였습니다. 성탄절날 밤 미사에 연주할 예정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나며 기타 반주로 작곡을 의뢰하고 하루 만에 완성해 미사를 거행하여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새하얀 눈이 내린 풍경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천사들의 노래가입니다. 프랑스의 전통 캐럴에서 온 이성탄 찬송은 영어로 번역되어 로마 가톨릭 성가집에 수록되어 미국에서 애송되다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우고 있는 캐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과 마치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듯한 후렴구가 어우러져 즐겁고 환희에 찬 분위기의 곡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O Holy Night'입니다. 이번 순서에는요, 제가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함께 첼로 듀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저의 첫 첼로 선생님이시자 저의 인생 멘토이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께 첼로를 배웠던 기억도 많이 떠올랐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지학사를 만나 좋은 날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선생님들께 제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남은 2022년의 마무리를 무사히 잘 하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2023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